예, 안녕하세요. 구독자 여러분, 토르김입니다. 예,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. 지나가다가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요. 이게, 두산 DX520. 예, 저도 이거 처음 봐요. 롱붐인 것 같은데, 일반 장비와는 조금 다르게, 그 붐대가 상당히 길어요. 암도 길고, 붐도 길고, 이게 자체가 기네요. 지금 포항에 여기 송도 바닷가인데요. 그래서 이제 데트라포트, 데트라포트 오래된 거, 철거하는 어떤 그런 것 같은데, 저 철거된 데트라포트는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겠죠. 이거 장비. DX520LC. 저는 정말 길어서 움직일 때 좀 옆에 장애물이 있고 이러면 좀 힘들 것 같아요. 짙게 달린 건데, 뭐 특별히 사이즈는 10, 몸체는 한 10 정도 되는 사이즈. 사이즈인데 붐대가 좀 다르다는 거. 와, 뭐 이런 것도 있고. 지금 장비에 제가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이제 보는 건데 이런 거 찍고를 보네요. 아무래도 이제 그 거리가 조금 머니까 가까운 거리보다는 좀 뭐라 그래야 될까? 저런 걸 잘해야 되겠다. 집중력 있게. 예. 아, 저 앞 신호를 주니까 다시 옮겨주네요. 기사분도 한번 만나 뵙고, 한번 장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, 코로나라가지고, 뭐 그런 것까지 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,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봅니다. 예, 작업하시는 것도, 예,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장비의 세계. 서울이 지금 지나가다가 영상 하나 건졌습니다. 이따가 저기 제가 지금 저걸 할 건데요. 간만에 이제 또 좋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지금 이거는 진짜 뭐 예상치 못했던 건데 지나가다가 장비가 보여서 찍어봤습니다. 이렇게 바가지는 뭐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닌데, 여기 원래 쓰는 바가지인데 상당히 커요. 네, 일반 템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은데. 좀 커요. 저 집게 바가지는 저게 그 저희도 제가 일하는데도 공육 집게 바가지가 있는데, 저게 작아 보여도 저게 바가지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. 저게 제가 공육 그 그냥 그 스레바하고 그냥 뭐 나르시판 달린 바가지를 써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무거운 것 같아요. 그리고 일반적으로 원래 쓰던 바가지인데 이게 아무래도 볼까요? 아무래도 그 일반 일루베 텐 바가지 토스가 다섯 개 밖에 없고 텐 바가지. 네, 제가 앉으면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. 네, 지나가다가 한번 봤습니다. 진짜 이런 장비. 이런 장비는 해안가에서 많이 본 듯해요. 그 많이 걷어내고 이제 이런 거 할 때. 지나가다가 또 좋은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.